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깁슨 커스텀샵의 CS336과 CS356 모델은 일렉트릭 스펜시 기타의 풍성한 공명, 따뜻한 사운드와 함께 레스폴의 환상적인 서스틴까지 원하는 연주자에게 탁월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CS336과 356 모델은 전통적인 일렉트릭 스펜시 모델에서 더욱 진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할로우 바디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솔리드 바디 기타의 퍼포먼스가 가능하도록 바디 쉐입을 조정하였으며 특유의 음색과 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층 더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범용성을 갖춘 모델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커스텀샵에서 제작되는 CS336과 356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씨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CS336 피겨더타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CS356 네. 네, 모델입니다. 투로 좋죠? 네. 가보죠. 밤이 좋아. 윤청 씨의 멋진 연주를 또 옆에서 감상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이게 풀가 중에서도 뭐 약간 좀 너무 편애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깁슨을 다루는 날은 참 네. 행복하죠. 다음은 CS356 모델입니다. 네. 튜닝이 약간 틀어졌네요. 네, 가보도록 하죠.
판단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적당히 쳐야 되는데 이 리뷰하는 걸 잠시 잊고 네. 그냥 계속 치게 되죠. 이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바디 사이즈 때문에 네. 기본적인 이 일렉트릭 스페니쉬의 이제 ES339랑 비교가 제일 많이 되는 기타거든요. ES339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ES 계열처럼 가운데 센터 블록이 있고요. 메이플 포퓰러 레이어드가 된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다른 게 뭐냐면 좀 더 레스폴 같은 느낌이 들면서 솔리드 바디 같은 느낌이 들면서 공명감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얘는 바디 자체가 마호가니를 통 마호가니를 파서 만듭니다. 아 그런 차이. 그죠? 저도 사실 이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네. 아, 그렇군요. 파서 그 위에다가 이제 이 탑을 붙여서 제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335랑 레스폴이랑 사운드를 비교를 하면 완전히 다른 기타잖아요. 그죠? ES-339 같은 경우는 굳이 놓고 보자면 어디랑 더 닮아있느냐 ES-335랑 좀 더 닮아있어요. 근데 이 CS-336이랑 356 같은 경우는 바디 자체가 마호가 아니고 챔버드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레스폴에 가까운 뉘앙스를 좀 더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치면서 그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긴 합니다만 깁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성향들이 조금씩 어느 기조로 이제 나뉘는 이 구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SG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레스폴도 스탠다드형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커스텀 타입을 좋아하느냐. 근데 이제 SG에도 커스텀 타입이 있죠. 근데 두 개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SG 같은 거는 어차피 좀 날이 서 있는 사운드가 기본으로 가는 거에서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그 날카로움에서 좀 무게를 실어주는 느낌으로 가는 게 이제 뭐 SG 커스텀일 테고 근데 레스폴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형이랑 커스텀형이 너무나도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공격적인 성격도 되게 다르고 근데 이제 그런 사운드들은 아무래도 깁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고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사운드 정립이 잘 돼 있으실 텐데 할로우 바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매니아틱이 조금 더 확실히 좀 더 있는 라인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뭔가 세컨 기타로 쓴다거나 뭐 메인 기타로 쓰시는 분도 많겠지만 당연히 레스폴과 SG 수요에 비해서는 좀 현재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335 계열 사운드도 좋아하지만 사실 335 계열을 여러분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이 사운드가 밝아요. 밝은데 지금 이 기타들을 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레스폴처럼 묵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로우가 아까 이 두 기타가 처음에 이제 클린톤으로 쳤을 때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톤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이 친구 조금 더 밝아요. 아무래도 이제 커스텀 성향의 그 이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깁슨 이제 오츠 블랙 뷰티가 가지고 있는 그
타이의 쨍함과 그 공격력이 이 친구한테도 그 DNA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세미 알로에서 오는 이 풍성한 이 감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335 계열 쪽 사운드를 듣다가 이걸 치면 얘네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요 바디 사이즈는 별로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매력적이네요. 356이 오늘 특히나 저는 좀 약간 이 검정색 이 아름다운 이 바디 모양도 일품인데 사운드가 굉장히 묵직하고 이 사나이의 심장을 울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일드하고 되게 크림 뭐 이 진짜 그 기름이 막 잘잘잘잘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훨씬 더 이쁜 음악을 좀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그래도 좀 사나이다운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 좀 그래도 이 블랙뷰티나 그 깁슨 커스텀 레스폴에서 왔던 그 DNA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기타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평소에 이 CS356이나 336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 사운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오늘 멋진 두 대의 기타, 은총 씨 멋진 연주를 통해 매력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